좋은데 한빛 하면서 모이자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2022년 아, 아 맞다 우리 93년도 룩으로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 깡패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가 사랑할 때의 황정민 씨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되냐? 남자 벗고 막 청청해 빨간색 스카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석영이는 완전 그냥 해변가인데 93년도 엑스포 검색을 했는데 맨 처음 나온 여자분 이렇게 입고 계시길래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대학 시절 때 입었던 게 롤업 해가지고 발목이 보이고 좀 짧은 티를 입으셨대요. 그래서 롤업에다가 약간 짧은 티 이렇게 입었습니다. 93학번이 되셨는데 네. 여기는 지금 엑스포가 한창이거든요. 뭐가 보이시나요 앞에? 수많은 인파가 보입니다. 과학체험? 허허 벌판? 저희 아무리 제가 나이가 좀 있어도 제가 4살 때거든요. 93년도에 이 세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UCLG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회의인데? 국제회의 세계지방정부연합 지방정부연합? 우와 너네 어떻게 알아? 저희 뒤에 써있어요. 93 엑스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한빛탑으로 저희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맞추는 사람이 한 모금씩 먹을 수 있어요. 영화인데 어록에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서 대성을 지르고 아니에요! 빡! 하면서 막 으악! 하면서 아니야 인간이 막 길들이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돼. 풍성 탈출? 쥬라기 월드? 정답! 1, 2, 3, 4 몇 편? 아 무서운데? 이거 아이스 똑같이 생겼는데 또 아이스 아닌 거 아니야? 맞나 보다. 어떻게 표현하지? 천국의 계단! 공중부양! 그 제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상승! 어디로 가? 어디로? 하늘! 걸어서 어디를 가죠? 하늘로! 아니 뒤에를 달리기 바꿔봐요. 뒤에를 걸어서 세계 속 걸어서 하늘! 걸어서 하늘까지? 하늘까지! 아! 몰라요. 93년도에 신인이 등장을 했어요. 야 쟤네 꼴이 저게 뭐냐? 시작이 됩니다. 아 저 뭐더라? H.O.T? H.O.T 93년도 서태지와 아이들? 정답! 일단 이거 중국을 배경으로 했는데 약간 이상한 경극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약간 호황호황 약간 이런 노래 나올 거거든요. 허리 완전 화장을 화양연화 아닌데? 땡땡땡땡 국경 반점! 아 노노노 습도칠성 어 킹을 한자로 왕? 땡왕 땡땡 머리를? 머리를 묶었어요. 머리끈이 넓죠? 넓죠? 네. 얼굴이 무지방울 모양. 아니 아까 미간이 잘 좋다 그래서 이미 얼굴을 그려놨는데 아. 약간 붙여요. 앞머리가 있나? 앞머리 난 있어. 노란색. 온몸이 노란색. 어 무서워. 이게 뭐야? 바로 그리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그리면서 생각했어. 아 순서이겠구나. 와 난 감도 안 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받았었습니다. 저도요. 난 못 받았어. 그 후에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한두 명까지 포함해서 풍경화로 그려주세요. 한두
그럼 얘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겨, 여기다가요? 너무 웃겨요. 야, 내 이름은 히카소. 제 그림은 뒤에 산이랑 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푸른 광경을 푸른 원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오늘 크게 그려봤습니다. 곰돌이가 한비타 앞에서 포즈 취하고 있는 걸 그렸어요. 제 그림의 제목은 시작이 잘못됐다입니다. 나무 몇 그루 칠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렸던 곰돌이랑 제가 알고 나서 그린 꿈돌이를 약간 비교해서 원래 꿈돌이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고 한비탑은 마스코트처럼 딱 여기 남겨놓고 이제 뭔가 다 여백이 되는 겁니다. 약간 쌍수하고 이런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미래 나온 막내 스태프가 상을 정할 거예요. 일단은 저 정민님. 그림 대회 1등 처음이야. 혹시 많이 배고파 보였나요? 나 여백임인데 꽉 찼잖아. 나 꽉. 네, 꼴찌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야. 저 성인 얼굴이 사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2등과 4등을 가리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도저히. 아침 점심 안 먹은 사람 저요. 근데 꼴찌라셔가지고 똑같아요. 똑같아. 먹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한입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달밤 소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대전 시민분들이 달이 뜨는 밤에 좀 즐기실 거리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전 사람들을 위하고 대전 아티스트들과 사업가들을 위한 16년부터 시작한 일에 역대 최고 매출을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SNS 사진 맛집이구나. 네, 맛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진 작가의 전시물이 달 포토존과 한비탑을 같이 찍으실 수 있는 포토 스팟이 있거든요.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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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디부터 갈까? 저기? 그쪽이 더 많은 거. 오, 고기도 판다. 텍사스. 텍사스 BBQ. 어떻게, 석영 씨, 우리 뭐 먹을까요? 나무. 여기서 OX 퀴즈를 한다. 저희가 내.